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Galatians. Brothers and sisters,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his son, born of a woman, born under the law, to ransom those under the law, so that we might receive adoption as sons. As proof that you are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crying out, Abba, Father. So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lso an heir through God. The word of the Lord.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Kanjayo.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강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어머니로다. 섹스피어의 말입니다. 새해 첫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너무 한복도 이쁘게 입고 오셔갖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은 교회의 큰 축일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모 어머니, 그분이 바로 하늘의 어머니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의 큰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모 어머님의 그 복되신 생애를 기억하면서 아울러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구원자, 그러면서도 한 여인의 아들이셨던 주님께로 다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늘 내음을 맡아볼까 합니다. 16. 나자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내로 평범한 삶을 꿈꾸던 그 어린 소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아들의 고통을
미리 알았더라면 왜 하필 나냐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겸손히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세주의 어머니, 그분은 그렇게 함께 아파할 아들의 십자가를 또한 받아들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마국가에서 예수를 낳았고 루카복음 2장 아들의 정결 예식을 치르던 날,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하는 시므온의 예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루카 2장입니다. 아기 예수를 살해한 헤로대의 흉계를 피하여 먼 이집트로 피난살이를 떠나야 했고, 마태오 2장 아들 예수가 12살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아들을 잃어버려 애를 태워야 했고, 루카 2장 성년이 되어 집 떠난 아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에 그 아들을 찾아 온 갈릴레아를 헤매야 했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아들의 뒤를 눈물로 따라야 했으며,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아들을 그저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처럼, 그러나 이제는 죽어있는 아들을 품에 안아야 했으며, 먼저 떠난 아들을 어두운 돌무덤에 묻는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순결하신 어머니, 복되신 어머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는 먼저 어머니 되시어 아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치르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늘 내음, 그것은 하늘이 보내준 그 아들의 내음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에 끝까지 당신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어머니를 하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기쁜 날,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모든 세상의 어머니의 마음을 다음의 글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해져 이불에 긁히는 소리가 나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콤 늘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밤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다 늙으신 어머니, 내 아들의 어머니인 아내에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처럼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하신 그 마음으로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머니들은 마리아를 닮아 이 땅에서 더욱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어 안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의 어머니, 저희들이 당신을 닮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처럼 당신의 아드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구해 주십시오. 아멘. 공생아 240번입니다.